의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 사보임 인정 안 하면 됩니다. 그래요. 오늘 그거 안 했어요. 여야 합의 없이 오늘 사보임 안 해주시면 됩니다. 의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. 그렇게 사보임 안 해주시면 됩니다.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. 의장님 말씀하십시오. 그 독재로 공문에서 매달려서 나를 죽이려고 그럴 때도 나는 내 소식 같아. 내 소식 같아. 법은 진실이에요. 법 진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. 반대도 없습니다. 마지막까지 검토하겠습니다. 반대입니다. 그리고 부장님, 마지막까지 부장님, 내가 할 겁니다. 그 사격 그러나 최후의 결정은 내가 합니다. 예, 의장님, 누가 뭐래도 내가 합니다. 아니 빨리 그걸 야당들이며 의장님 사퇴하세요. 여당을 하시든지 다 모든 상명 권한은 의장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. 의원직 사퇴부터 하세요. 그럼 의원직 사퇴를 왜 합니까? 제가 뭘 잘못했다고? 지금 의장님 제대로 답변 안 하시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? 내가 뭘 잘못했어? 아니 여기까지 네? 여기까지 온 배경이 뭡니까 않아요? 도대체? 여기까지 온 배경이 뭐예요? 의회사상 최대 지지율로 나 찬성하지 않았어요? 자 그러면 최대 지지율 뭘 잘못했어요? 아니, 뭘 잘못한 걸 얘기를 하세요? 아니 이번에 대해서 답변도 안 하시잖아요. 뭘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? 야당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시는 지금 헛 소리야? 이렇게 하는 거 독재정권이라는 거예요? 아니 이제 그만해. 이렇게 하시면 국제정권이라는 거예요. 아무리 겁박해도 나는 이 자리에서 결정 안 합니다. 이게 겁박해요? 검토 안 하고 결정하는 의장 봤습니까? 그러니까 검토 하기로 하시라고요.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. 여러분 안만 그래도 저는 절대 안 해요. 겁박입니까? 사실은 겁박 아닙니까? 아니 의장님 이게 어떻게 겁박입니까? 아니 야당 의원들의 요구 아닙니까? 국민의 목소리입니다. 이렇게 의장대화를 그런 국회 봤습니까? 이걸 겁박이라고 전 세계에 이런 국회 봤습니까? 전 세계에 이런 국회 봤어요. 이게 현장입니다 지금 현재. 나라 국회를 저기 재판을 받고 국회 가서 무슨 포요? 국회 가면 다른 것도 이 의장님의 대응을 하는 전 세계에 이런 국회가 전 세계 전개법을 국회 가면 다른 것도 가만히 안 하시네요. 나 국민의 국회 볼 거예요. 한다고 얘기했잖아요. 지금 하세요 지금.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의장장도 간단한 거예요. 아까 주호영 의원님 절대 내가 아니 법대로 한다고 얘기하세요. 다시 하세요. 이게 대한민국 됩니까? 여러분 가슴을 천원을 꽃 생각해보세요. 나는 이제 정치 거만두는 사람이 이런 의장이 또 나오냐. 우리가 안 끊어가는 거예요. 국민 여러분 호소합니다. 이게 대한민국 국회 맞습니까? 저희는 의장이 될게요. 이게 대한민국 국회 맞습니까? 이게 대한민국이야. 이게 대한민국이야. 그래. 야 그래. 의장님 가시라 그래. 가시라. 야, 야, 보내드려. 자, 먼저 앞으로 보내드려. 뭐 대화 받는 사람인데. 여기까지만 할게요. 네, 문까지만 할게요. 네, 예, 예.